맨날 마시던 거 코끼리하고 소주 마셔야죠. 참 있어. 예, 한잔 합시다. 오늘 수고했고, 일반 일대라고 하죠. 일반 배달 대행도 어저께 등록해가지고 어저께는 3건 하고 오늘 28건 했네. 뱀이랑 섞어서 거지같이 생겼냐고. 거지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아, 12시간 이상씩 운전하면 안 돼. 오토바이 진짜 10시간 이상 타면 안 돼. 닭다리 하나 먹을까요? 짠. 닭다리. 이게 맛있는, 이것도 맛있는데. 샐러드.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눌러줘, 좋아요 좀. 아, 너무 피곤해. 예. 네. 그거는 저기 어플에 다 매출이 찍히니까는 뭐 언제든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어저께 1대 사무실 등록하고 저거 했어요. 오늘. 어저께 3개 타고 오늘 28개. 예, 트라팔가도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새벽부터 탔습니다. 새벽부터 한번 나가봤어요. 일요일이라 저거 한지. 근데 내내 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짜리가 아니라 저기 다리하고 날개 세트만 샀어요. 한 마리짜리가 없다고 해서. 일대는 전투콜이라고 해가지고 콜이 뜨면은 손 빠른 사람이 그거 임자인데 와 1초도 안 돼서 없어져. 어디 가는 거지 하다가 못 잡아. 와 오늘 진짜 엄청 꾸린 거 진짜 500m 가서 음식점 500m 가서 픽업해가지고 고객한테 전달해주는데 500m. 그러니까 총 1km. 오토바이 타는 거 1km 껌이거든요. 야, 4,000원, 그러고 4,000원 받고 거기서 수수료 500원에 3.3% 해가지고 한 140원인가? 떼어. 650원 정도 떼 갖고 나한테 3,350원 남아요. 4,000원짜리 하나 하면은. 그래도 그거 어디야. 그런 거 뭐 10분이면 금방 하는데. 28건 했습니다. 해야지. 돈 벌어야지. 내가 오죽하면 1대 사무실 등록했겠어요. 오늘 10만원 벌었어. 10만원. 배민이나 쿠팡만 탔었으면은 아마 12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일대는 수수료가 500원씩 빠져요. 그 다음에 원청 진수 해가지고 3.3%가 빠져. 그러니까는 4,000원짜리 타면은 3,350원짜리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은 뭐 오히려 배민이 더 낫기도 해. 배민은 전체에서 저거 빼거든요. 수수료가 뭐 500원씩 빼는 게 없어요. 기름값은 오늘 한 4,000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만땅 채우는 한 15,000원 들거든요. 아 오늘 한 8,000원 정도 썼다. 8,000원. 한 7,000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서 남는 게 없어. 자 하루에 40건씩은 해요. 40건씩은. 시간 오늘 12시간이나 했는데 와 콜이 안 받쳐주네요. 7만원씩 쓴다고? 그게 가능해요? 뭐 자동차예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로 하면은 그럴 수 있죠. 뭐 배달하시는 거야? 뭐 뭔데 그렇게 오토바이는 그래 쓸 수가 없고 자동차인가 본데요. 오토바이 뭐 해봤자 많이 해봤자 만 원이죠. 채팅이 왜안 되노? 앞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없고 열심히 살고 그 유튜브도 뭐술 먹지 말고 저거 뭐 와서 밥 먹는 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건강하고 좋죠. 근데 재미가 없잖아. 아 포크레인. 오늘 28개 했습니다. 어저께 배민 그거 등록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부회장님이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어저께 1대 사무실 등록했어요. 등록해가지고 오늘 1대 거좀 탔어요. 아 근데 콜이 안 받쳐지네. 오늘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인데 그렇게 콜이 없어서야. 아니 콜만 받쳐주면 주면은 재미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근데 오늘 아 근데 오늘이 진짜 평일이었는데 일요일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 이거 답 없는데 아짠 다른 걸 해야 되나? 아니 나가야지. 그래서 그러나? 돈은 도대체 언제 쓰는데? 내일은 조금 늦게 나가야지. 그래도 마음 잡으려고 했는데 한번 부딪혀 봐야죠. 쿠팡도 없어요. 상도 없어. 일대 사무실에다가 전업으로 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야지 콜을 좀잘 주려나? 아. 그래도 나 오늘 똥콜이라고 하죠. 유배지 콜. 다른 사람들이 잡지 않는 거. 가기 싫어하는 거. 그거 많이 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탔습니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도 잡지 않는 거 어? 4,000원 하면은 500원 내고 원청 징수 3.3% 한 150원 그래서 4,000원짜리 하면 3,350원 나와요. 근데 일대 사무실이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다한건 하면 딱딱 빠져. 수수료랑 세금이 딱딱 빠지고 그날 바로 출금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정산되면. 그런 건 좋아. 그러니까는 막 오늘 당장 돈 필요해. 그러신 분들은 뭐 단돈 몇만 원이나 필요해. 그러신 분들 좋죠. 배달이라고 합시다. 이거 유튜브로 뭐 실버 버튼은 받아야지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먹고 살지. 짠. 아, 내가 소주 탔나? 얼마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고정 수입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나오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 거지.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일반 대행을 하는데 바로고 생각대로 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웹 프로그램이거든. 근데 그 회사는 그 지점들한테
그 프로그램 받아서 돈 벌어먹는데, 와, 그냥 앉아서 돈 긁는 거야. 일은 그 지점들이 다 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건당 받거든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런 거 하나 잘 해놓으면. 나도 유튜버, 실버 버튼, 최소 실버 버튼은 해야지. 이렇게 술 먹더라도 알아서 슈퍼 채팅도 쏴주고, 뭐 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유튜버가 미래다, 미래. 한잔합시다. 유튜브가 건물주, 그러니까 건물주 같은 거, 그거지. 근데 건물주는 딱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그런 프로그램 팔면은 그거 프로그램 산 사람들이 하면 하는 것만큼 좋아하잖아. 유튜브는 힘들어 아니야. 지금 시청자, 구독자 늘어나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한잔합시다. 코인으로 대박 내면은 그맛 때문에 폐가망신이야. 코인으로 대박 나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해 가지고 사람이 피폐해져요. 아무튼 좋아요 좀 눌러주고 잠잘 때 틀어놓고 자란 말이야. 잠잘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닭다리. 틀어놓고 다 틀어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컴퓨터 다들 돌려. 아무튼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면은 그래도 소주 값은 나옵니다. 소주 한병 값은 나오는 것 같아. 전기세는 여러분들 그게 후원하는 거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100만 유튜버, 일단은 참피디님부터 일단은 목표로 하고, 그 위에 미스터 비트, 한국의 비트 되면은, 내 크루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스터 비트 크루들 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걔네들. 잘해.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개국 공신 될 거야. 개국 공신. 방송을 살긴 해. 아니야, 얘 미쳐봐야 본전이지. 충성은 다하라고. 깨울락지 빅케이 주님은 거의 지금 확정적이잖아. 얼마나 노후가 지금 보장되고 얼마나 좋아. 노후 연금 든다 생각하고 나한테 충성을 다하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전기세 몇푼 나간다. 전기세 컴퓨터 한달 내내 24시간 돌려봤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 한잔합시다. 평생 일할.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충성. 아주 좋아. 내가 민방위 중대회장으로서 아주 믿음직하네요. 이원효님. 믿음직해. 국제 결혼? 내가 말했잖아. 의미 없다고. 국제 결혼하면은 나보다 좀 어리신 분 만나야 될거 아니야. 국제 결혼하는데 내 또래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보다 어리신 분 만나면 그분의 어떤 그 욕구 감당이 안 되잖아. 서로 불행한 거지. 나도 스트레스 받고 타국
이말리 타국 땅에 와가지고 자기 청춘을 나한테 이렇게 저거 하는데, 응? 외로움에 시달리면은 되겠습니까? 또래 만날 거면 굳이 국제결혼 또 해야, 국제결혼을 해야 되네. 그 정도야? 어? 돌아와 버리겠고. 소주나 더 따르자. 응? 그 애들은 문젠데.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살고 냅둬. 엄마하고 우리 나리 하고 셋이서 알콩달콩 잘 살게. 짠. 눈이 높은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거지 내가. 아무튼 나 오늘 너무 대견스럽고 칭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얘는 코로나 시기 때 전기자전거로 30건인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쭉쭉 해가지고 30건 때 한번 달성하고 한 40건은 해야지 먹고 살것 같아. 100억은 있어야지. 오늘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잠좀푹 잤으면 좋겠어. 잠만 한 8시간 정도? 많이 못 자다 7시간 정도만 자도 난 여한이 없을 것 같아. 20억 모아서 뭐 할까요? 뭐 아파트나 한채 사면 끝이지 뭐. 막상 20억 있으면 또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한 달에 고정 수입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거지. 50? 막상 20억 있으면은 있다 쳐도 할거 없어. 삼익빛이라 알아? 강아지의 삼익빛이. 근데 그게 해풍 맞아 가지고 안 좋다고 하더만. 강아지 삼익빛이 봤지 내가. 실제로 봤지. 나난 남자 시비 코인한 남자. 강아지 삼익빛이도 본 남자입니다. 소금기 때문에 소금기. 나도 몸이 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 술 기운 때문에. 깜빡깜빡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알았어? 참고로 이거 술이랑 냉이치킨 엄마가 지원해 주셨어요. 주말이라고 맛있는 거 사. 42살 먹었습니다. 여러분, 30대, 혹시 20, 30대이신 여러분들, 뭐, 10대도 있으면 안 되고, 10대는 있으면 20, 30대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맙시다. 오늘 태릉에 64 아파트 다녀왔거든, 64 아파트. 장교겠지. 육군 사관학교와.
그 장교 뭐 직원들 아파트 간대. 남자분이 봤는데 딱 봐도 군인이야. 아, 절도 있게 딱 나와서 문 열고 딱 받고 감사합니다 딱 하대. 절도 있게 사람이 근본이, 그러니까 예의가 됐더라고. 그거 보면서 참, 내내치킨 닭다리 날개 나. 나도 공부 웬만큼 했는데, 배달하는 거를 내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육사 아파트에 사는 거랑 여기에 사는 거랑 했을 때는 그 진입장벽이라는 그게 확연히 다르잖아. 어쨌든 그건 사실이잖아. 그거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나도 뭐 20대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뭐더좀더 멋진 삶을 살수 있었는데, 이렇게 위험스럽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며 살게 됐는지 참. 그 배달이라는 게 서비스잖아. 서비스인데 참 위험해. 위험한 거 빼고는 그래도, 근데 진짜 요즘 자만감 들었어. 요때 조심해야 돼. 오늘도 사고 날 뻔했어. 그 뭐라 하지?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생각이 뭐라고 해야 되지? 무의식적으로 달리더라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생이라는 게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또 뭐가 안 받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치요. 뭐그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무슨 S대 법대 출신인데 사법고시 계속 낙방해가지고 그렇게 뭐 되신 분들 계시고. 고시 낭인이라고 하죠. 한두 명이었어. 충주시 홍보원도 고시 공부하다가 국공무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요즘은. 근데 그거 알아? 9급에서 8급, 7급. 그러니까 9급에서 한 번에 6급이 된게 아니야. 7급에서 6급 돼, 이렇게. 그 속도가 좀 남들보다 좀 빨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시기 질투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하대. 대중적인 사랑을 얻을 지언정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뭐다뭐 좋아하거나 뭐 지지하거나 그런 건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주영님 어서 오시고. 여성 시청자라고 했는데 이주영님이 수유에 산다고 했나? 어떻게 뭐 수유리 우동이라도 한 그릇 할까요? 아닌가? 이주영. 내가 아는 남자애가 또 이주영이었습니다. 영이 아니라 용이었구나. 아니. 먹으려고 먹고. 그래도 이렇게 먹으려고. 뭐라고? 나 오토바이 좀 탑니다. 오토바이 오늘 어제부터 일대 그거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게 있더라고. 뭔가 책임감 때문에. 목동 자이에 살고는 싶죠. 목동 자이에 배달 많이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 목동 자이는 이런데, 아까는 청소년들 애들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좀 느낌이 달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교양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고급진 아파트 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오늘도 육사 그 갔지만은 좀 뭔가 그런 그풍그그 그런 게 있어. 곤니찌와 곤방한가? 곤방하지? 왔다시노 나마야 10이 됐어. 유튜버 10이 됐어. 캉콕콕 10이 됐어. 오이시?
오이시하네요. 나 음료수 딱한번 받은 적 있어. 중국집에서 콜라 갔는데 그날따라 그 중국집 계속 몇번 가게 됐어. 근데 그 거기 해주신 저희 누나가 음료수 콜라 계속 챙겨줬는데 그게 있더라고. 그 중국집인데 그 분위기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친절한 분위기 있잖아.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업장에 따라서. 아, 니온진. 여기까지만 피니시. 이제부터 온니 코리언. 그래서 메일이야, 피메일이야. 아, 남자 여자도 일본어로 모르겠다. 내가 저 이슬람어도 쓰고 했는데 내가 저 일본어도 써놨거든. 일국하고 일본 분들이 한 번씩 들려. 짠. KK 스마일. 스마일 맨이야, 우먼이야. 스마일 맨. 스마일 우먼. 짠. 이주영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만날 커피 한잔 의향이 있어 없어? 최근에 내가 또 오토바이 또 타고 달리는 모습 보여드렸던 또 여성 시청자분이 또 그거에 뻑가가지고 서로 서울권에만 서울에서만 사와서도 벌써 지금 술 한잔 했을 텐데. 아쉽게도 지방 사셔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시청자들이 쭉쭉 빠져, 없어. 왜 그러지? 알고리즘이 눈치챘나요? 예전에 막 1000명씩 막 왔다가 그래도 빠지더라도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한 100명씩. 알고리즘 파악을 했네. 거품이었어. 그래, 나도 이상했어. 스마트폰만 치면은, 그래도 한 100명 들어갔다 쭉 빠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예, 오히려 역효과 났어, 역효과. 오히려 컴퓨터가 그래도 꾸준하게 한 10명씩 들어와서 꾸준하게 봐. 아, 비트코인은 거품이 아니야. 뭐 테란가? 그 뭐지? 그 있잖아. 우리나라만 뭐지? 누나인가 뭐지? 그거 있잖아. 코인. 왠지 시바이누 될 수도 있지. 아, 잘 보내자. 사요나, 사요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나. 보내자. 아, 근데 배달이라는 게 콜이 이렇게 받쳐주고 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콜 타는 재미. 두두치킨 맛있어. 근데 우리 동네 두두치킨은 맨날 그 사장님이 맨날 그 뭐라고 하지? 좀 깔끔하게 매장 정리를 안 해. 진짜 저기 안 망하고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네. 크게 용할 정도로 저거 하는데. 남주 어서 오고. 남주 한잔 받자. 일단 자리하고. 이주영이의 긴장해. 남주 나랑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데. 비록 저 뭐지? 맞아.
두유두치킨 그런 게 있어. 내 방송처럼 12 방송처럼 매니아층이 있어. 응? 매니아층이 그 애청자들이 뭐 이렇게 떠어나면 또 새로운 애청자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 한두 번씩 또 이렇게 메꿔줘. 그냥 똔똔 되죠. 똔똔 두유노 똔똔. 자, 동기감이야. 자, 이주영님. 긴장하시고. 뭐 질투신 나고 그러면은 카톡 보내세요. 12 BJ로 해가지고 뭐 간단히 처음부터 술부터 마실 순 없으니까는 그래도 처음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고 하니까는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얘기가 된다 싶으면은 술 한잔 합시다. 서로 서울에 사는데 서울 그 북부권에 살잖아. 노동가 노동강. 짠. 엄마 돈 엄마 산이라서 맛있어요. 엄마가 협찬해줘가지고 맛있어.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그니까는 재미가 없어. 콜이 계속 받쳐주지가 않아. 그 제가 여성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는 농담인데 진심입니다. 또 막상 만나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못해. 지금처럼 못해. 술 들어가면 그런데 어저께 일대 일반 대행 사무실을 일대라고 합니다. 일대 배달 사무실 면접 봤는데 뭐왜 바르고 왜 깔고 뭐 하는데 내가 수전증이 없었거든. 근데 계속 술 먹고 그래가지고 왜 까는데 뭐 스마트폰 뭐 찍어야 되잖아.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제대로 와 억지로 부여잡고 그 아이디 그거 뭐 하고 생성하고 뭐 간신했다 가입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 운전면허증 사진 찐데 사진 뭐잘안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봤대. 그것도 면접이잖아. 면접이고 그 있으니까는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고 술 먹어가지고 와 아, 나도 민망하다라고 무안하다라고 와 스마트폰 이래가지고 이게 조준이 안 돼. 얼마나 긴장하고 막 수전조차는 막 손이 떨리던지. 그래도 간신히 하고 그래도 뭐나 좋게 봤는지 오늘 뭐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고 그거 또 사람이랑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똥콜이라고 하죠. 내가 좀 오전부터 열심히 탔어. 다들 안 가는데 갔다 오고 눈치껏 눈치껏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 남들이 안 가는 것밖에 잡을 수 없어.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고 막 있는 거. 꿀코리가 하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왔다 갔다 뭐 1km 내에요. 10분 내에 막딱 10분 내에 막 3,350원. 다 그거 뭐 빼고 수수료랑 빼고 그런 거 있잖아. 그 꿀코리라고 하거든. 가까운데. 그런 거는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 28건 했습니다. 내가 목록이 떠 배달이랑 뭐 하면은 내가 그 음식점이랑 주소지랑 딱 해가지고 바로 클릭을 해야 되는데 보고 고민하면 없어져. 누군가 클릭을 하는 거야.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개개인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시간대가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내 능력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또 그거 또안 되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고 고생했다. 남주야 오빠 고생했다. 멘트 좀 날려 채팅 좀 시원하게 날려주면 안 될까? 오빠 잘하잖아 우리 남주. 남주라고 하니까는 넘주라는 또 이렇게 외국 그 와인 아 저기 와인은 양주 같은 넘주라고 있어. 넘주가 생각나네. 짠. 근데 23건 했는데 8만 원 벌었고
일대로 다섯 건 그거 한데 뭐 프로모션 뜨고 뭐 알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건한게 18,000원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10만 원이라고 딱. 근데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 10만 원 그렇게 내 12시간 일했거든, 진짜로요. 일반 대행 기준으로 12시간 일했는데. 와, 평일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 나 진짜 무섭다. 진짜 다시 진짜 어딘 진짜 뭐 알아봐야 될것 같아. 한잔합시다, 짠. 남주 주말 잘 보냈어? 또 우리 남주가 커피 또한잔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일대 사무실 갔으면 진짜 적응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맨날 집구석에 있으면서 카페 보는 게뭐 배달 뭐 그런 카페 보고 나 혼자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렇게 뭐 카페 글 같은 거 많이 읽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거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전기자전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배달 2,000건 넘게 했으니까 오토바이는 한 200건 정도 탔는데 어쨌든 오토바이도 1,000km 타가지고 엔진 오일도 타가 지금은 오토바이 좀 그러니까는 막 엄청 막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잘타 처음부터는 겁대가리가 없어졌어. 오늘 신호 많이 찍겠습니다. 노야 사이트 21년산 그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슈퍼 치팅어 이렇게 뭐 쏘면서 이거 갖다 뭐 21년산 사드시죠 하면은 어차피 그 21년산에 맞는 가격 슈퍼 채팅 쏘더라도 유튜브랑 나눠 반반은 나눠야 되거든. 유튜브랑 나눠. 우리 부회장님이 그거 나을 거야. 그래 우리 부회장님이 투네이션을 샀잖아. 부회장 자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네이션 11,000원만 쏘시면은 간단하게 부회장 자리. 그리고 회장직은 6만 원 쏘면 됩니다. 6만 원. 참고로 그 단가가 있어요. 단가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회장 부회장님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받아가지고 내가 한국의 미스터 비트 되면은 크루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가 지어지는 거야. 아니야. 그래? 다른 방에서 우선 한잔 합시다. 아니면 그러면은 잘때 컴퓨터로 내 방송 그냥 재생 그 종류 많고 하니까는 그래 내 방송 돌려놓고 자 한잔 합시다. 짠. 진짜 나 정도로 방송이 몇년차이 정도 하면은 진짜 지금 탄탄하게 지금 팬덤이 형성돼야 되는데 진짜 꾸역꾸역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어간다. 꾸역꾸역 진짜 BK 주님이 이런 분들 진짜 어쩌다가 내 방송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매력적이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정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진짜로 뭐 그런 거. 건강에 돈 바꿨지. 비트가 이어간다고. 근데 가끔씩 10이라는 돈 어떻게 사나 궁금해 하기는 해. 한잔 합시다. 궁금할 거야. 궁금하지. 강남 맞다. 아,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것 같기도 해요.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그 양이 정해져 있고 갈수록 그 양이 적어지고. 한잔합시다. 자. 나란 남자, 12코인 하는 남자. 코인은 빼야지. 지금 코인 못하고 있으니까 돈다 뺐어가지고.
나는 이제 12TV, 10입니다, 12. 12. 나한테 12 걸어. 원래는 CCBB야, CCBB. CCBB. 근데 우리가 뭐12 건다 하잖아요. 건전한 12 환영합니다. 짠. 아, 우리 동생, 남주. 주영님 삐져서 나가셨나? 주영님 긴장하십시오. 그치, 그치. 술 한잔 배달합니다. 얘네 치킨인데 닭한 마리 후라이드가 떨어져가지고 닭다리랑 날개 세트로 샀습니다. 21,000원인데 2,000원 할인받았어. 그 포장해가지고. 안 괜찮아. 속 안 괜찮아. 그 역류성 식도염 맞아. 이렇게 먹고 엎어서 자면은 중간에 깨. 그래가지고 내 잠을 푹못 자. 7시간 자는 게내 소원. 3, 4시간? 저번에는 하준님 계기다 기절해가지고 5시간은 잤다. 준이 오빠는 또 누구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걸리 못 내가 탄산 깨 있는 거. 준이 오빠는 또 누구야? 제가 남주가 그냥 다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냥 오빠구나. 아, 지금 아기가 갓난 아기인가 보다. 어딨어? 준이 오빠 어딨어? 경제적 자유님이 준킴이야? 준킴 못 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단가 말할게요. 회장 6만 원, 부회장 11,000원. 짠, 한잔합시다. 짠. 아니면 뭐 하나 쏘면은 내가 자리는 만들 수 있어. 이사 자리 뭐. 응? 이사 뭐 실장? 팀장 뭐 이런 거 쭉쭉쭉쭉. 뭐 그런 거 싫으면은 뭐 대대장, 연대장 뭐 이런 뭐군 군대 책 내가 민방위 중대장 역임한 입장에서 뭐 군대 계급으로 할 수도 있고. 니커의 키 크다마. 얼마나 센스 있어, 닉네임. 술안 따는데 뭐 혼자 설레발이야. 아무튼 나 오늘 칭찬해. 나 오늘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원래 10분 넘었었는데 지금 2명. 아쉽다. 아쉬움 있고, 컴퓨터로도 몇분 보나? 컴퓨터는 그래도 9분 보네. 어쨌든 두 자리에서 11분. 나 남자, 12라는 남자. 두 자릿수 시청자 유지하고 있는, 아, 뭐야. 한명왜 나갔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명 나갔지만은, 9명, 한명 어쨌든 10분 감사드립니다. 깨구락지처럼 충성을 다해야 돼. 원투데이가 아니야. 깨구락지는 내가 진짜 참. 아, 차유 잃어서 환장합시다. 자. 뭐 자유를 이루신 거 축하드리는데요. 알바노. 내 알바 아니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뭐, 응? 단돈, 1원이라도 뭐 들어온 거 없잖아요. 아, 은퇴하셔서 그럼 가족들,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콜라 한잔먹읍시다콜라아무나다오빠래안돼너진짜내가남자는배여자는한번그쵸청국장청국장 CBTV 청국장뭐어이뭐주식방송봤어뭐봤어한잔합시다뭐내방송아프리카에받았다어그게놀랍지도않지그쵸아리나리아리가하올해그하늘나라갔고요나리나리만남았습니다주식분자뭐예전에일했던사장님이내방송 보기도하는데100개모으면좀빠지는거아니야한110개모아야되는거아니야지금니콜니콜키크다만닉네임바꿨어아그게또나와아근데강아지두마리키우고아프리카에뭐본본거강아지두마리두마리이거하면은그래도처음온분이아닌데냅둬남지야내비둬그너무그런거일일이신경쓰면은피곤합니다피곤해그리고내애청자뭐검증하는거는뭐한두가지가아니기때문에닉네임을변경하면모르겠지만닉네임변경할때꼭그증거사진을남겨뭐이렇게증거자료를내가이렇게바꿨다깨구락진이김킴전이렇게꾸준해야지닉네임이죄송해요우리부회장님내가깨고락질하고했다가부회장님이했다가혼란스러워왜냐면지금까지뭐아무것도나한테뭐쏜게없었거든근데정신차리라고싸가지고그때내가한건그때는조금한건했는데급동똥지는바람에어쩔수없었잖아그다음에그래내가팔이건아니다이렇게애청자분들이나열심히살라고그렇게하는데그래가일대응했잖아그게안된다고콜하나잡기가어려워요똥콜만잡을수밖에없어요지금프리기라서내일이라도당장가서진짜전업어떻게해봐야될것같아요그게서초수닥이라고해가지고어쩔수가없어근데내나도마찬가지야맞아그건인정해야돼인정하지그리고그행보가지금어저께바로1대하고진짜깨구락지우리부장님이큰공이커그래도내이유아이이후에도잘하게막혹시라도내가만약에마음을또못잡더라도그래도어쨌든이번에1년된그흐름그래도인정인정하죠인정안해확그냥말거야깨고락지돌던진다나도힘들고그러니까는이런거야알아요어떻게알아생각을했는데엄마랑따로살고혼자고시텔잡아가40에40짜리40에40짜리잡아서고시원보단낫지왜냐면은그화장실이내거니까는독재공동을쓰니까는고시원과고시텔차이는화장실이유무야코인할돈이없습니까아니일단은생활비벌어야될거아니야그냥송정님이그닉네임은남자네처럼말진짜여성시청자가해주면얼마나좋아가
잘 안 나눠준 것 같은데. 나한테 다 처먹었던 것 같아. 상승이다 상승. 상승이다 상승. 시옷자를 형성한 그 상승이다 상승 이렇게 해야지 방송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은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옷자가 형성되거든. 저 스마트폰은 역으로 되네. 그렇죠. 인생살이 뭐 이렇게 파란만장합니다. 남주야 걱정하지마. 남자 10이라는 오빠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어떻게든 살려고 이것저것 하고 나 진짜 안 해본 것도 없고 나도 진짜 오토바이 이렇게 탈 줄 몰랐다. 신호 제끼고 이렇게 신호 제끼고 이렇게 탈 줄은 몰랐다. 신호 제끼고 인도 타고 그렇게 되더라. 그 몇천 원 더 벌려고. 이미 술에 중독돼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했잖아. 그거를 잘 그러면은 여성 시청자가 잡아줘야 된다니까는 나 진짜로. 나 오늘 라면 난 두 개 끓여 먹고 새벽에 5시부터 나갔다 왔다 했어. 근데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나. 잘 맞진 않고 중독돼가지고 이게 안 돼. 남중이 옹호적인 반응 안 돼. 이거 중독돼가지고 그나마 술에 중독돼가지고 그에 봤자 내가 그래가지고 맥주도 못 마시고 태남 맥주도 저번에 큰맘 먹고 엊그저께 큰맘 먹고 먹었다. 맨날 코끼리 맥주 고래 맥주 마시다. 중독돼가지고 앞당하느냐 술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 그 속 안에 꿈틀꿈틀했던 어떤 그런 게 그냥 소심 그러니까 술 안 먹을 때는 막 소심해가지고 분출되지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만 느낌 어떤 그런 게 분출돼. 내가 원래 한상에서는 좀 내성적이고 좀 그런 모범적인 스타일인데 술 먹으니까는 이거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자신감이 생겨져. 그게 그래가지고 뻑 갔죠. 그건 느낌이 있어. 그리고는 내가 곱창 배달하는데 뭐지 새로 나가냐 뭐 새로 먹는데 뭐 살구마 소주 뭐지 새로나 소주인가 거기에 근데 무슨 살구 맛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병이나 시켜가지고 신부전 공사인데 그 여우 꼬리 해가지고 그 뭐지 근데 그게 맛이 살구 맛이 있어. 그게 중류식인데 알코올로 하고 좀 바뀌었죠. 아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삼양라면 우지파동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소주 알코올 공업용 쓰면 공업용이고 식품은 여기 술로 쓰면 식품이고 그런 거야. 살구마 그 소주 뭐야 오늘 나 진짜 배달하다가 아 요거 꼭 술 먹방에 할 때 꼭 이거 저거 해야 되겠다 아이템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 소주 여우 있는 소주네. 송아지님 어서 오세요. 송아지님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지. 벨기에 다 독일이랑 연관된 거 아니야.
칭따오 맥주. 북한은 낙동강 맥주. 어쨌든 독일이 근본이잖아. 직접 포장하면 2,000원, 이거 21,000원인데 2,000원에다 19,000원. 그냥 어차피 다 독일 맥주잖아. 독일이 근본이다. 근데 배달 이 게르만의 민족 여러분들 독일 쳐보셔야 돼. 게르만 민족 배달의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일본 이거는 진짜로 독립운동 해야 돼.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은 거랑 똑같아. 배달의 민족 아니다. 게르만 민족입니다. 여러분 들고 일어서야 돼. 본거 같은데. 어쨌든 맥주는 독일 맥주다. 순수령 몰라? 순수령 그 있잖아. 순수령 호프 뭐 해가지고 제정거리의 코끼리 맥주. 순수령이 다른 이 맥주가 아니잖아. 발포주잖아. 근데 맥주랑 똑같아. 그리고 섞어 마 우리나라는 섞어 마시잖아. 소맥 하잖아. 이게 진짜 가성비야. 잘 만들었어. 누구가 아이디어야 도대체. 10시 55분. 맥주인들 맥주라고 하긴 그렇죠. 발포주입니다. 발 운명이에요. 그 여러분들 발포주 하는데 나오는 28건 한거나 혼자만 즐길게. 난 오늘 기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별로 기념하고 싶은 게 아닌 거 아니야. 뼈 쪽쪽 빨아 먹어야지. 그 살이 많이 붙어 있잖아. 여러분은 닭다리는 딱 씹으면은 이렇게 뭉텅이로 하는데 닭 날개는 씹으면은 뼈가 씹히면서 하는데 이게 뼈가 더 쪽쪽 빨아먹는 그 재미가 있어. 위가 많이 상했어. 위가 많이 상했어. 예전 같지 않아. 돈이 없잖아. 현실이잖아. 현실이고, 내가 앞에서 먹었어. 현실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하고, 2, 3, 4, 5 많이 저거 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4개월 동안에 그거 경험한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 이때 코르크 타는데 일단 부딪혀 볼까 막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잡을 수밖에 없어.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서 한 번, 두번 타보니까 그쪽 질이 뭐 이렇게 부담 없고 그전에는 겁이 많았거든. 여기서 이렇게 중랑천 건너서 가는 게막 되게 싫고 그냥 싫고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했어. 그냥 내 운명이야. 뭐 배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똥콜 처리반 하려고 뭐 하는 거그 만족 하는 거 돼서 오케이. 근데 이제 관리자가 그거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뭘 빼고 하는지 다 보거든요. 카톡 오더라. 그 느낌이 아 그래도 얘가 뭔가 그래도 그래도 얘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네.
그런 게 보여가지고 카톡 온것 같아요. 뭐 날씨도 덥고 한데 물 자주 마시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잘하자 한데 지켜봐야죠. 어쨌든 이제는 겁이 없어. 어디 뭐막 던져져 어디 가라고 하면은 크게 겁을. 나맨 처음에 오토바이 할 때만 나 이게 끌려봐 하고 막 저기서부터 막 진짜 1km 되는 막 오토바이 겁나가지고 막 끌려봐 하는데 오늘 신호 다 제끼고 가감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사고 나면 사고 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좀 가감해주고 오히려 큰 대로변 타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다. 골목골목이 더 어려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전에는 유성 친구 왜 못했지? 뭐야 찐이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 혹시라도 뭐 찐이면은 슈퍼챗에 용감하자. 짠. 제시 네이버 오늘 화이팅 했지? 어저께 1대 프리 등록했잖아요. 나난 남자. 바뀔 거야. 유우성은 아는 것 같아. 유우성이 뭐 파이터 그거 아닌가? 그거 몰라요. 별로 언급하고 뭐 얘기하고 싶진 않네. 뭐 파이터 뭐 이런 쪽이 있잖아. 뭐 이렇게 남성미적인 그런 거는 좀나 한담하지 나는 아 나도 양심이 있지. 진짜 그래도 맞추다고. 근데 나 마음 잡까지 잡은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일대라는 걸 거기 가서 면접 보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 여러분이 날 지켜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허송해봐.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했잖아. 내가 똥 지르면서 내가 진짜 그때는 내가 진짜 근데 이제는 이해되지.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똥 지르는 바람에 멘탈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일대 알아보고 오늘 28건 하고 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시비가 그래도 그 의지는 보인다. 자 진짜 오늘 진짜 나 12시간 넘게 좋아했다. 진짜 코인만 받쳤으면 더 벌었을 텐데 코인 안 받쳐주는. 근데 만약에 그런 뭐 차별 보이는 거에 초수락이라고 하면 초수락 하는 딜레이가 있는 게뭐 전업이랑 일그 저희 풀이나 뭐 이렇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나 인정해. 그게 맞지. 전업으로 시간 전에 구한 사람들 더 어드밴티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주 너 모르지? 내가 스무 살때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애교 부린 겁니다. 왼쪽 잉크하고 오른쪽 잉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양쪽 딱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여겨보라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우리 남주 말고 또 이렇게 뭐 한두 명더 있을 수가 있어. 내 매력에 빠져 봅시다. 레드 선 알겠죠? 왼쪽, 오른쪽, 다한 번에. 끝난 거야. 나 담는 자야. 그 매력이. 목이 매우 거지. 아유, 골골하는데도 여러분 끝난 거야. 내 매력이 빠져가지고. 지금, 대부분 거의 뭐, 진짜,
90% 남자라서 내 매력이 안 빠져서 그렇지. 끝난 거야. 여기 하나 남주 말고도 여성 시청자 들어왔잖아. 그냥 그 마음을 어떻게 어택한다고 해야 되나? 마음을 그냥 심장을 그냥 팍 하고 그냥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느끼겠죠. 일주일 뒤에 나 때문에 나란 남자, 시비라는 남자 궁금하고 생각 들고 저 새끼가 이렇게 어택 날렸는데 막 궁금하고 저 새끼 오늘은 몇건 했을까 막 궁금하고 궁금할 거야. 궁금하지. 나 알아. 경험해. 궁금하지.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안 궁금할 수가 없지. 하자마자 봤자. 안 궁금할 수가 없어. 궁금하지. 궁금해. 궁금합니다. 나란 남자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빠지면은 어리버리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근데 왠지 정가고 왠지 막그 머릿속에 맴돌고 뭔가 챙겨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뭐그 있어. 어쩌다가 한두 명 걸려. 100명 중에 한 명은 걸린다. 내 이런 느낌 겪어본 게내 통계상 100명 중에 한명꼭 걸려. 치명적이죠. 나 남자 12라는 남자한테 치명적이죠. 왜 연애는 못해? 왜 연애는 못해? 뭐 하는 짓이야? 남자 지금 지방에서 살서 그렇지. 서울에서만 살면은 지금 이미 커피 마시고 수다나 했어. 남자야. 맞아, 아니야. 남자하고는 통화도 하고 오빠 동생 합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제가 못 믿겠으면 지금 스마트 방송 파탄 시키고 실시간으로 컴퓨터 방송으로 통화 내용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남자야. 그 정도 이해해 주는. 어쨌든 통화했었어. 여친 생기기 전에 다 퍼주지. 생기면 퍼주는 게 아니라 생기기 전에 다 퍼주지.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아 뚫어지지가 않네. 그몇개몇개뭐 어떻게 세트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여기에 맞춰서 술을 맞춰줬어야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가 잘못했네. 맞춰줘야지. 술 세팅은 이게 진짜 쭈어지지 않네. 결혼 못하고요. 결혼하면은 더 골치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그럼 나 혼자 시작할 거야. 맞더는 저런 거 나가도 되나? 내 방금 폭파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사는 게살 수밖에 없죠. 감당이 안 되잖아. 그 자녀들 어떻게 감당해? 내 방금 보신 거 아니야? 모든 어떤 그런 거는 내 때에서 내가 그냥 안고 다 가고 싶어. 내 후손들이 이런 거를 안고 가는 걸 진짜 싫어. 그냥 내가 희생하고 말지. 나의 어떤 그 욕구 때문에. 42살 먹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몇 살이 그것도. 스펠링도 맞지 않고. 한국분 아니세요? 이 뿌이치치는 또 무슨 말이야?
아무튼 그래요. 그냥 네 대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눠만. 여기는 한게 없어. 아, 이 찾으려는데 의미 없다. 오늘 10만 원 번데 한개 가면은 현금가로 12만 원, 카드 14만 원, 그뭔 의미가 있어? 또 그러다가 몇번 가가 친해지면은 내가 마사, 우리 저기 해주시는 분그 마사지 관리사님, 내가 마사지 해주는 그분이거든. 왜 헌팅 시켜주려고? 뭐 피자도 선물로 주던가. 언제 100번 하잖아? 10% 하면 나한테 뻑 간다. 없을 것 같지? 진짜로 아니면 진짜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명 정도는 나한테 뻑 간다. 어쩔 수 없어. 부유치치를 어떻게 하노? 설명을 해야지, 본인이. 한잔합시다, 자. 뭐, 니가, 아니, 여러분이 설명, 아니, 나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설명을 해. 귀찮어. 뭐, 나보고 설명, 검색해.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봤어? 여성 시청자들 나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막, 치근덕거리는 거. 설명 못하면 나가. 그거 뭔데? 노안이야. 아, 가까이 보는 누진나 초점 렌즈가 아니고 몰라. 설명을 해줘. 그냥 본인이 설명해. 진짜 너무 맥락 없어. 아, 그냥 맥락 없어요. 검색하다가 진짜 맥락 없어. 나 이런 분 때문에 진짜 힘들어. 정말 맥락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나 12살 진짜 저 현대 수냄 맛있네. 뭐 어쩌라고 포켓 뭐 뭔데요?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봐. 아 진짜 왜 저렇게 아니 진짜 들어오자마자 자기 얘기만 해. 그거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해. 진짜 진상이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 바이오 후르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최대한 맞아. 진짜. 어쩌라고. 진짜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 짠.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방송하다 보면요 저런 분들 뭐 저런 분들 피곤합니다. 피곤해. 서로 피곤하지. 시라스님 어서 오시고. 오늘 26개 했는데. 좀 그랬죠. 작년에 갈자치 하는 거에서 그 편. 갈자치는 그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쵸.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깨구락지는 진짜 애청자야.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또 숙연해지네요. 아, 너무. 뼈 때리고.
사실이고. 조선님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 방송 애청해주고 그러신 분들이 실망스러워하고 떠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참, 저도 그렇네요. 다른 유튜브랑 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맨날 그러면 다른 유튜버 찾게 되고 의존하게. 그냥 내가 죽이든 밥이든 내 걸로 이어가면 돼요. 상승이다. 상승. 시옷자에 상승이다. 상승에 그 시옷자가 겹치다. 상승도 시옷자. 상승이다. 상승. 이렇게 해야지 역으로 보면 이렇게 시옷자가 형성돼요. 아, 그치. 재미없었구나. 아, 깨구락지. 근데 깨구락지 진짜 인내가 강하네. 깨구락지. 그쵸. 재미없어. 그래서 내가 뭐 건강 방송하면 그 건강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재미없으면 많이 다니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그쵸. 인생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속 환경이 변해.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 환경,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야죠. 환경 탓만 할 수는 없잖아. 맞춰야지. 나라는 남자, 시비라는 남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할수 있었고. 근데 나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나 오늘은 칭찬, 나라는 남자, 나한테도 쓰다 한 번씩 오고 칭찬받고 싶었어. 그래도 시비가 그래도 정신 차리려고 어쨌든 노력하고 해가지고 28번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가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애청자들, 나의 매니아층이 별로 내 방송을 안 봤어. 그리고 갈야차 그것만 그때부터 보신 분도 또 이게 실망스럽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건전한 방송 일 마치고, 아, 오늘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방송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누주하고 재미가 없어. 내 기준에서 나랑 스타일에 맞지가 않아. 내 스타일은 재미없어. 그럼 끝이야. 그래, 남들 잘 자고, 뭐 카톡 남기고 싶으면 카톡 남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깔끔하지. 오늘 이렇게 일하고 와서 뭐 건강식으로 뭐 닭죽 먹겠습니다. 뭐 그렇잖아. 그쵸. 구름이님 어서시고. 구름이 하트인데 남자 여자야. 정모하는 그날까지. 제끼자. 그게 아니라 정모는 많은 분들이랑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저랑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여성 시청자분들,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여성 시청자분들 하고만 정모하겠습니다. 정모라기보다 단둘이 일단 커피 한잔 마시죠. 없어. 아니 1대1 정모 있어. 제시 리본 뭐 탈락이야. 그래서 탈락이야. 그쵸. 무조건 여성 시청자분이 계셔야 돼. 그게 아니라 1대1이면 나랑 만나는 건 제시 리본 모님하고 1대1이 아니잖아. 또 이것도 좀 명확해야 되겠네. 나하고만. 계속 닭다리 먹는, 아, 닭 날개 먹는. 어쩔 수 없어. 남녀 비율이 안 맞아. 정모하는 그날 머지않았습니다. 실버 버튼 웬만부터야. 내가 지금
1900명, 2000명 가는 19만 98,000만 더 구독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돈의 8,000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10이라는 요 채널 술 한잔 배달합니다. 이 방송 방송 안 끝났잖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술 산다. 술 얼마 산다. 일단 입금부터 시키고 얘기합시다. 입금부터 하고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물론 제시 리버 뭐니 내 쿠르야. 쿠르야. 내가 잘 되면 쿠르야. 노후가 그냥 되는 거죠. 냉정할 수 없지. 냉정해야지. 한잔 합시다. 마지막에 술 다 마셨어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씨. 아까 전에 뭐 하니까는 제시 리버 뭐니 나는 남자 뭔가 매력이 있다니까는 알게 모르게 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 어저께고 오늘 6월 2일이고 3일날 넘어갔는데 새로운 또 한 달 열심히 삽시다. 5월엔 가정당이고 6월엔 뭐 국가보훈의 달이야. 현충일이지. 어쨌든 6월달 한 주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고 해줘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오늘 1월날 좀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한 잔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짠. 내가 진짜 이 악물고 진짜 열심히 살 거다. 진짜 다. 다 무시하고 뭐 하면 됐죠. 혼낼 거야. 혼쭐 낼 거야. 헌팅 콘텐츠 헌팅 주소는 뭐 제시 리버 부원님 해준다고. 일단은 뭔가 내가 믿을 게 만큼 믿을 만큼 뭐 그 그런 예비 그 뭐지 미팅 하시는 분들 전화 통화 뭐 그런 거 있어야 될 거야. 나 혼자 12년입니다. 28번 했습니다. 너무 뿌듯해서 엄마한테 치킨 한 마리 사달라는데 치킨 한 마리가 이게 그 근데 다 매진됐다고 해가지고 닭다리 날개도 날개 세트로 5,000원 더 비싼 세트 엄마가 사주신 오늘 방송 후원해주신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언제 남을 거야? 부산드 치킨? 그래? 홈플러스 치킨 아니야? 홈플러스?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뭐 다 술이 떨어진 관계로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 걸려면 걸어봐. 12 걸어봐. 나간다. 12 당당합니다. 후기는 뭐 하고 좀 얘기해. 시다 손님
방금 보다가 채팅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어쨌든 실시간 승모빵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본 거 진짜 기약이 여기에요. 나 정신 차릴 수밖에 없고 나 진짜 악착같이 열심히 할 거야. 그 대신 콜이 안 받쳐주면 급다운 되겠지. 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나 좀 열심히 하게. 콜만 받쳐주면 나 진짜 안 가리고 똥콜이라는 것도 막 똥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달려고 다닌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상승이다. 상승. 요거 어떻게 방송이 표현해질지 모르겠지만 상승이다. 상승이다. 상이 시옷자고 승도 시옷자잖아요. 거기 시옷자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방송이 표현될지 모르겠네. 이게 시옷자를 표현됐지 아니면 역으로 표현됐지. 아 스마트폰은 반대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맞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더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28번 한 거 어딥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스토리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 12나는 남자, 3일, 2월 때부터 5월 때까지 진짜 허송성해 보이고, 진짜 여러분 실망 싫었는데, 진짜 극적인 반전 보이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28건, 진짜입니다. 내가 뭐 거짓말 안 해. 진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 같다고 거짓말 안 했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한두 건 하다가 28개 말이나 되냐? 아닙니다. 내 의지가 없었던 거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